지난주부터 경북 지역에 내린 눈으로 도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크고 작은 빙판길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인적이 드문 시골길은 빙판길 사고 위험이 커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강둑 아래로 굴러떨어져 있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그대로 추락한 겁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가드레일이 없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몇 번 뒤틀뒤틀 하더니 말로 굴러가지고 사부러 긁고 때려도 보지만 눈은 돌덩이처럼 굳었습니다. 불편해요. 우리도 지금 볼보러 갔는데도 못 가고 지금 길이 미끄러져 뭐 안 댕긴다요. 제설 작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특히 커브길에서는 차량이 아무리 속도를 낮춘다 하더라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농촌 지방도는 제설 작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차량 이동이 적어 쉽게 얼어붙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야마칼슘이나 뿌려도 녹으면서 다시 또 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떨면서 모래도 살포를 하고. 최근 3년간 경북 지역 빙판길 교통사고는 190여 건, 이 가운데 140여 건이 지방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대부분 지방도에서 나왔습니다.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절개면 때문에 햇빛이 잘 받지 않고요. 차량도 적게 다니기 때문에 그 살얼음이 녹는 경우가 참 적게 되겠죠. 규정 속도의 한 20, 30% 정도는 감속을 해야지만. 20일 오후부터 경북 지역에 내려진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로 곳곳에 숨어있는 빙판길로 사고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 TV 뉴스 전병주입니다.